안녕하세요. 영화특TV 영가씨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쿨샤 조인성이 광고하는 이 쿨샤를 협찬받게 됐습니다. 이거를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캠핑 영상을 대체로 많이 올리는데 이거를 갑자기 리뷰하게 되면은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30, 40대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제 구독자님들도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캠핑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도 정보를 드리면은 되게 유익하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받게 됐습니다. 일반 칫솔로 사용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양치하시나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양치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보통은 이렇게 양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구석구석에 있는 게 제대로 닦이지 않고 올바른 양치법을 하려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쿨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쿨샤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아에 자연스럽게 말려가요. 이렇게 입안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벌려지면서 이게 지금 손가락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양치를 해주는데 이게 올바른 양치법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꽉 잡는 것보다 이렇게 세네 손가락으로 가볍게 지셔야 이 핸들링이 편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아 벌린 상태에서 어금니부터 앞니 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호막이 있어서 볼 안쪽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만약에 까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칫솔모도 부드럽기 때문에 이 잇몸에도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칫솔모가 저는 두 개가 왔는데 리필용을 또 따로 팔아요. 뭐 어린이용도 따로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뺐다 하시면은 온 가족이 이 본체만 하나로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별도로 이 뒤쪽 부분이나 이 앞쪽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시면은 누구 건지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충전시키면은 10번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행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시에서도 좀 양치하기 귀찮을 때 편하게 양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3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아에 갖다 대게 되면은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치아 사이로 들어가면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게 치아면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이동하셔서 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닦이는 거죠. 먼저 치약을 묻혀주겠습니다. 이 쿨샤를 사용하니까 좋은 게 일반 양치로 했을 때는 양치를 다 했는데도 혓바닥으로 이 안쪽 치아를 만져보면 뭔가 이물감이 남아있는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되게 뽀득뽀득하게 이물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사이 다 돌리면서 안에 내용물들을 다 이제 제거해주니까 그런 뭐 사이에 꼈던 음식물들도 완벽히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안 까칠해요. 생각보다 여기가 저는 잇몸이 좀 까질지 않고 걱정했는데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되고 이걸 올려놓는 순간 치아가 사이로 말리면서 들어가요. 그대로 살짝 핸들링 해주시면은 쉽게 양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는 이렇게 한번 가볍게 누르시고 함께 분분되어 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무드등은 별도 판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성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감성적이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좀 예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두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 캡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떨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캠핑 컨텐츠는 매주 올릴 거예요. 매주 올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또 앞으로 리뷰를 할 생각이니까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어텍TV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컨텐츠들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